여기요. 14만 원. 빨리 갖고 가세요. 하늘이가 왜 저 새끼들을 만나는 거지? 설마... 하늘이 누구랑 먹으러 왔어? 남자친구? 야, 비싼 거 먹네. 남친 돈 많아?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! 돈 들었으니까 빨리 돌아가세요! 내일 또 보자. 14만 원! 기다리겠다. 뭐야? 오빠? 혹시 현우 오빠예요? 아씨, 미치겠네. 계세요? 아 뭐야? 아 여기 여자 화장실이었어? 아 잘못 들어왔다. 코스 씻겠다. 들어가자. 아니 그게 오빠 혹시 들었어요? 뭘? 아 아니에요. 들어가요. 아 진짜 못 들었나? 이 새끼들 진짜 간 거 맞지? 굴각해하게 나왔습니다. 아무튼 저 출근해서 상사한테 한 소리 할 거예요. 누가 봐도 부당한 거 맞잖아. 그래 하늘아,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하다면 오빠가 응원할게. 오빠는 항상 네 편인 거 알지?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. 그래! 아, 오빠가 아까 진짜 못 들은 거 맞아. 그렇다면 이렇게 좌성할 리 없잖아. 내가 그 자식들한테 돈 갖고 있다는 거 절대 오빠가 모르게 해야 돼. 2년 X된 것 같은데. 그 새끼들한테 돈 빌린다는 건 갈 때까지 갔다는 건데. 손절 타이밍 봐야겠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래요? 말해요. 중요한 말씀이라 여기서 말하기 조금 뭐해서 자리 좀 옮길 수 있을까요? 그럼 그렇게 해요. 팀장님, 저한테 너무 부당한 대우하시는 거 아닌가요? 뭐가 부당하다는 거죠? 통보도 없이 업무 변경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? 하늘 씨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. 그건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닌데. 제가 다 찾아봤어요.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자꾸 이렇게 부당한 대우하시면 저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. 잘못한 게 없어요? 정말?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아셨어요?